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2017년 처음으로 우리가 더 깊은 묵상 세미나를 하는 날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우리 주성 선교교회에서 그리고 1966 큐티 선교본부에서 오늘 나눔을 시작합니다.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여러분 큐티를 새롭게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습관을 이렇게 키워가는 아름다운 일로 여러분 2017년에 시작을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고 하면, 여보, 성경이 읽어지네 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정말 고리를 연결시켜서 정말 가르쳐주는 참 좋은 프로그램이고, 또 커피 브레이크는 사람들이 성경 하나하나를 정말 깊게 알아갈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고, 그런 면에서 큐티는 거룩한 습관을 키워주는 프로그램 중에 최고의 프로그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아내가 커피 브레이크를 할 때, 아내가 성경의 읽어지네 전문 강사반을 할 때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고 하면, 예, 더 좋은 콰이어 타임을 하기 위해서, 더 나은 콰이어 타임을 하기 위해서, 더 나은 하나님과의 묵상을 하기 위해서 자기는 그게 필요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우리가 오늘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 오늘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그 친밀감의 회복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매일매일 만나는 그 삶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Quiet time, 어려운 것이 아니고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오늘 세미나 장소로 여러분들 발걸음을 하게 되어질 때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만남 속에서 오늘 하나님과 큰 친밀감이 회복되어지는, 정말 기억에 남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축복된 시간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세미나가 되어질 것입니다. 발걸음을 옮겨서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창조과학회를 아십니까? 성경 속에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이 창조과학회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풀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성경의 오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답변을 줄 만한 많은 이야기들이 여기에 있지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하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서의 족보와 오늘 누가복음에서의 족보가 틀리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조금 달라요. 예, 어프로치하는 방법이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누가 누구를 낳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 누가복음은 누구의 아버지 그러면서 거꾸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아브라함 때까지 가지만 오늘 누가복음은 하나님,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에까지 이렇게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여성이 드러나지만 오늘 누가복음에는 남성 위주로 해서 그렇게 계보를 차고 올라가는, 그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죠. 자,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분들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틀린 게 아니라, 예, 어프로치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창조과학회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보고 또 그들에게 궁금해하는 성경의 오류를 가지고 어프로치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답변을 제해줄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8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이해를 보면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세례와 그리고 그 세례하는 가운데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자, 그리고 23절 A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시작하고 그리고 나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23절을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계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이런 계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한번 봅시다. 24절부터 또 25절, 26절, 27절, 28절에 그리고 계속해서 38절까지에 보면 바로 그 계보가 계속해서 쭉 나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여러분 계보인 것입니다. 이 계보 가운데 저에게 다가왔던 그 말씀이 무엇이냐고 하면 오늘 특별히 좀 개인적인 부분들이 있는데요.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제게 와 닿았던 단어는요 30세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헤롯 대왕의 사망 1, 2년 전이라고 보면 약 31세에서 34세 사이로 추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98년도 9월 19일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 미국 나이로 32세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나이와 비슷하죠. 그래서 그 생각에서 오늘 이 23절의 말씀이 제게 와닿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저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3년 동안 자신의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신 거죠. 저는 이런 묵상 질문을 그래서 한번 해봅니다. 저 또한 예수님처럼 나의 생명이 다하는 날 다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성령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서 마지막 날 주신 소명을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귀를 쫑긋거리고 또 심령을 열어놓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태정아, 너희 나이만큼만 1966 만남 큐티의 삶을 사는 그런 영혼들을 세우고 섬기면 어떨까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내 나이만큼만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국에서 세미나를 많이 갔습니다. 그때 세미나 속에서 들었던 말씀 속에 구호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구호냐고 하면 이 구호에서 내 나이만큼만 전도하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30대예요? 네, 30명만 전도하십시오. 60이세요? 60명 정도는 전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내 나이만큼만 66일 동안 하나님 앞에 quiet time을 훈련시켜서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내 나이만큼의 숫자만이라도 만들어낸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리고 네가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맞이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하고 적용 질문을 또 올려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1966, 66일을 훈련하고 있는 지금 몇 사람이 있는데 그 몇 사람에게 인크로지하는 그리고 격려해주는 그런 글을 올려드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올려드리고요. 그들에게 감사의 글을 받았을 때 참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기고 싶고 또 우리 인생이 마감하게 되어질 때 다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 있을 때 무엇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 나이만큼만이라도 전도해서 그 영혼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괜찮은 답변이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가 큐티하는 큐티인으로서 오늘 내 나이만큼 숫자라도 큐티하는 영혼들로 우리가 세우고 주님 앞에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고백이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함께 그 길을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